지금부터 용전교회 70주년 기념감사예배와 임직식에 앞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찬양대 주학에 맞춰 묵상기도 드립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70년 동안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이한 직분자를 세워서 교회를 섬기며 성도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예식에 앞서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려오니 받으시고 또 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찬송 드립니다. 천도의 장로 부회장 되시고 직지교회 섬기시는 우리 손명식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용전교회 교회 설립 70주년을 맞이하여 또한 귀한 장로 건사로 임직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임직하는 임직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에 아멘하고 하답하게 하시고
맡기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성김이 크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자리에서 저의 모두가 주님께 기쁨이 되고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로 임직받는 이들이 주님의 뜻에 따라 이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신봉 담임 목사님의 귀한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섬기는 자세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맡은 바 직분을 충성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역을 통해 주민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더욱 건강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임직받은 분들을 축하하며 기도드립니다. 가정에 복을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이 잘되게 하시고 물질의 복도 허락하시고 자녀들의 길이 열리며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축복도 주셔서 충성으로 헌신하며 봉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노회장 목사님께 성령과 능력이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말씀을 듣는 임직자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축복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순서 맡은 목사님들에게도 성령 충만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임직받는 모든 임직자들에게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마칠 시간까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6장 1절과 8절 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6장 1절과 8절 9절 말씀 순서지 뒤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이 시간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간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김천 노회장 되시고 지동원께 심하시는 정영걸 목사님 나오셔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귀한 일꾼을 세우는 복된 자리에 부족한 종을 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종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임직자들에게 성도들에게 하시고 싶어하는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듣는 자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외전에 장수 퀴즈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모시고 한 사람이 단어를 설명하면 상대방이 알아맞추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할아버지에게 주어진 단어가 천생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에게 여보, 당신과 나 사이, 그러니까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왼수, 그래서 네 자로 말하라고 하니까 평생 왼수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우리가 참 착각 속에 빠져 사는구나.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천생 연분으로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할머니를 할아버지를 평생 원수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순히 그 부부의 경우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의 신앙 생활에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이해되지 않는 것도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의 가치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왔듯이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왜 불의한지, 왜 지혜로운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바로 누가복음 15장 1절을 배경으로 해서 이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15장 1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게 돼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세리와 죄인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도덕적으로 보면 아주 악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세리와 죄인들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세상의 가치관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어리석은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있고 기도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아주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목사요, 장로요, 권사님들입니다. 열심히 종교생활하는데 예수님 앞에 책망을 듣고, 세리와 죄인들은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들인데 예수님 앞에 칭찬되는 이유가 뭘까?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말씀을 듣는 그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은 그들을 칭찬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다른 것을 책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귀담아 듣지 않는 것입니다. 다 알기 때문에 듣지 않고 오히려 수군거리게 돼 지속적으로 원망, 불평하고 하는 그 모습입니다. 저는 임직자가 된다는 것은 적어도 교회 다닌 지 오래된 사람들이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있으니까 뽑아주지, 열심히 없는데 누가 뽑아주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열심이 교만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나왔을 때 말씀을 잘 듣겠습니까?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을 때 말씀을 잘 듣겠습니까? 생각해 보시면 알 겁니다. 하나님은 종교적 열심을 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더 귀히 여깁니다. 왜냐하면 교회 직분은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인이 원하는 걸 하는 거거든요. 주인이 원하는 걸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인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주인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식이 없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고 있습니다. 선한 것이 있고 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있고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중에서도 온전한 것이 있고 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대체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또 임직자가 되었다는 것은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없으면 임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착하다고 부지런한 것도 아니고 부지런하다고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부지런하지만 지혜가 없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게으른 데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오히려 교회에 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문제는 우리가 열심히 있기 때문에 지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한다고 하는 그런 착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 오늘 청지기의 어리석음을 보겠습니다. 16장 1절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일꾼을 세워서 일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꾸 주인의 귀에 청지기가 일을 잘못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제가 노회장이 되다 보니까 제 귀에도 자꾸 교회 이런저런 이야기가 됩니다. 어느 목사님 이랬습니다. 어느 장로님 이랬습니다. 어느 권사님 이랬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왜 본인에게 말하지 않고 제게 말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본인에게 이야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런 이야기는 직접 당사자 이야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잘못하는 건 교인들이 이야기를 못하잖아요. 장로님이 잘못하는 걸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본인에게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야기할 거야 안 할 거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야, 이 청지기는 자기 나름대로는 잘한다고 하는데 정작 교인들은 알고 다른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 자기만 모르는구나. 이게 청지기의 그리스도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내게 직접 말하지 않으니까 나는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거울을 보든지 누군가 내 얼굴에 모든 걸 말해주면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하는 것은 특별히 교회 안에서 지위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나는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걸 지적해 주는데 지적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내가 거울을 봐야 되는 거죠. 말씀이라는 거울을 봐야 됩니다. 여기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는 다른 사람의 모습 아니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 이 거울에 나를 비춰보면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여기는 주인이 말해서 고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회고당할 위기에 처하니까 이제 깨닫습니다. 이야,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주인을 위해 충성했는데 교인도 알아주지 않고 주인도 날 알아주지 않는구나.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라고 해서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 악한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교인들 중에서 그렇게 악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름대로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고 나름대로는 잘한다고 하는데 주인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해놓고 칭찬을 못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임직받는 분들이 참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충성하는데 열심 위에 지혜가 필요하겠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말씀을 들어야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깨닫는 것이 뭐냐?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제서야 깨닫는 것입니다. 그 청지기가 한 일이 뭡니까? 빚진 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빚을 탕감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하는 말이 뭡니까? 이야,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하였구나. 지혜롭게 행하였구나. 우리가 이 본문이 어려운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주인의 재산을 주인의 허락 없이 빚을 탕감해주면 주인에게 물질적으로 손을 끼친 것이죠.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 주인이 중요하게 얘기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도 부자다, 가난하다, 어렵다, 옳지 않다 하는 것을 항상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부하다, 가난하다 할 때는 돈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풍족한 것을 부하다고 하는 것이고 부족한 것을 가난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만을 아는 사람에게는 돈이 많은 것을 부자라 하고 돈이 없는 것을 낭비되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돈보다 명예를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이 주인은 앞에서 주인의 재산을 횡령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건 너무 이 종을 악하게 보는 것이죠. 나중에 한 칭찬이 뭐냐면 주인의 재산을 탕감하기 충분히 해서 사람들에게 주인의 명예를 높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빛을 탕감해 주는 것이 종이 함부로 하루 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탕감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야, 우리 주인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결국 종이 칭찬받은 것은 아, 이렇게 하는 것을 주인이 좋아하는구나. 돈을 이자를 많이 받아가 주인에게 주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고 탕감을 해주니까 백성들이 주인을 더 좁게 칭찬하는구나. 요거를 주인이 좋아하는구나 알았습니다. 주기도문을 보면은 아버지 이름이 우리 때문에 거룩히 여긴 밖에 없어서 우리 성도들이 임직자들이 해야 될 일은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고 돈을 쓰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죄 짓는 일이 아니면 무엇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이를 통해서 용존교회 이름이 드러나는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고 뭘 해도 우리 때문에 용존교회 이름이 실추되면 하나님 이름이 실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직자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교회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구절 말씀 내가 너에게 말하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의 재물이 나오니까 부당하게 번 돈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또 세상에는 모든 재물은 불의하다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하나님이 불의한 돈을 가지고 뭘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개 같은 자, 창녀가 본 돈은 교회에 가지고지 말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란 자체가 불의하고 어려운 게 있습니까? 돈 자체는 불의하고 어려운 게 없습니다. 돈은 그런 속성이 없습니다. 문제는 누구의 손에 달렸느냐 따라서 불의한 돈이 될 수도 있고 어려운 돈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자의 손에 들려있으면 어려운 돈이 되는 것이고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것이고 불의한 자에게 돈이 있으면 그 돈은 불의한 재물이 되는 것이고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다 불의하다는 것은 세상적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가 그걸 증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도 보면 제자들에게 이랬을 때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이 청지기가 자기는 청지기임을 인식하고 주인이 있다는 걸 알고 주인의 뜻을 따라 행하면 이 사람은 어려운 청지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청지기인데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아무리 일을 잘해도 이 사람은 불의한 사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냐 도덕적인 죄를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임금으로 믿지 않는 것 자체가 불의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의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께 가면이라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하다, 어렵다 하는 것은 도덕적이고 세상적 기준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진짜 주인으로 믿느냐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주인이 원하는 뜻대로 하느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뜻대로 하느냐 그것입니다. 오늘 장로님을 비특되신 분들에게 당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불의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불의하게 해왔지만 이제부터 깨닫고 회개하고 주여 저는 주인의 종입니다. 이제부터 주인이 기뻐하는 걸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재물 가지고 친구를 사귀는 것입니다. 이 재물이라는 건 단지 돈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목숨, 우리에게 있는 소유, 교회에 준 직분 모든 것이 재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재물이기 때문에 그 재물을 가지고 원수를 만들 수도 있고 친구를 사귈 수도 있습니다.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에 따라서 우리의 나중에 운명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직분 받는 분들이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긴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교회 직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내게 주신 것이다. 그 말씀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용하면 여러분은 충성된 종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해서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지 그렇게 하면 여러분에게 있는 직분이 불의한 재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을지라도 아하 하나님이 이것을 좋아하는 게 아니구나 이것을 싫어하는구나를 알면 그때부터 주여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교회에서 나를 직분자로 세울 때는 주의 종으로서 주의 양떼들을 잘 돌보라고 세운 것입니다. 주인의 뜻대로 내게 있는 직분도, 내게 있는 건강도, 내게 있는 소유도, 친구를 사귀는 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과 더 좋은 관계를 맺도록 쓰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은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열심히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의 주인됨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불의한 청지기로서 주님 앞에 설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비록 불의했지만 자신이 마지막 때가 됨을 알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킴을 인하여서 자신의 신분이 청지기이고 자기 위에 주인이 있음을 알고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하고 주인의 영광을 위하여서 일을 했을 때 지혜로운 청지기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오늘 세워지는 모든 임직자들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교회 설립 70주년 감사 예식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재희 장로님 나오셔서 연역 소개를 하시겠습니다. 장로님은 우리 교회의 역사와 거의 뭐 같이 합니다. 개척할 때부터 아마 계신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간단하게 연역 소개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경교회 7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권사님, 성도 여러분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사람이 70년 사이에 있어서 역사를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고 부족한 저로 이 말씀에서 하는 대로 보면 이 책자에도 잘 나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용경교회가 70년 동안 오면서 순환이 많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출발은 고신처에서 출발을 했어요. 출발해서 60년대에 들어서 또 통합적 그 교회가 위에서 벌써 갈라져서 너도 좋다 나도 좋다 하는 그런 찰나에서 그 남은 사람들은 그게 싫다 그렇게 해서 갈라져가지고 우리 용경교회로 왔었어요. 원남에서 와서 그때 참 제일 처음에 고생해 있는 분이 우리 오늘도 와서 참석했습니다. 김계희 목사님. 그때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저는 그러고 나서 어느 전도사님이 와가지고 교회를 잘 한다고 하면서 전도사 했으면 신학도 나하고 다 하고 모든 걸 다 갖추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 뭐 서울 갔다 오더니 하는 이야기가 목사 안수 받았다. 그때부터 칼을 드는 일이라요. 자기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은 잘라버리는 그런 시대가 돼서 우리가 거기에 동참을 안 하고 했는 사람이 여섯 사람이 있었어요. 여섯 사람이 가서 목사가 이래야 되느냐고 따지러 들어가니까 그때에 불을 걸고 뭐 이래 항상 기다린 게 방에서 나오더라고. 주일 예배를 마쳤는데 저녁 예배 당신 애들 여 불 살고 뭐 치우고 있는데 안면 방해제로 당신 고발한다 하더라. 연갈 그 이튿날 김경 가서 고발을 했는가 수요일날 여섯 사람 남으러 하더라고. 다른 사람 나가고 형사들이 찾아와서 형사. 그랬지. 형사님들이 우리 신앙에 관계해서 여 뭐 있느냐고 앞으로 싸움질을 하고 뭐 큰일 일어날까 우리가 왔다 하더라고. 우리가 신앙이 안 맞아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 사회에 그런 데서 싸움질하고 이런 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서 왔다 하고 형사가 갔는 게라요. 그래 갔대에 뭐 가는 게 아니라 갔던 시무에 있는 그 목사가
잘 봐주시오. 잘 봐주긴 뭐냐. 이 사람들을 쳐다나는 그런 생각이래. 그때에 내 나이가 21살 군대 영장을 받았어요. 영장 받고 10월달에 그래 갈라지면서 그럴 때는 목사가 부실을 모아 강단도 내놓았겠어. 그렇게 강단을 내놓기도 하면서 그때는 갈라지기 전인데 갈라진 게 이제 강단을 다 내놓은 게 누가 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가 강단을 섰어요. 말씀대로 전하면서. 그래가 교회가 분열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김경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7년 동안이나 계시면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때에 뭐 시집도 가고 뭐 군대도 가고 뭐 이런 게 사람 15 남은 사람에서 12개가 1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이 와가지고 전도를 해가지고 많이 교인들을 해서 그렇게 잘 오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다시 나갔던 그 교회에서 아 진짜 우리가 잘못했다 하면서 한 사람 두 사람 잡고 오더라고. 오게 또 교회가 또 이제 좀 커졌지요. 그래가 이제 교회를 또 하나 우리 크게 지으려고 딱 하니까 그게 또 막아붙었는 거예요. 막아붙어가지고 결국은 교회를 두 분이나 갈랐어요. 용전에서 갈라가지고 그렇게 한 지역에 김천 가서 택시를 타마 택시 부러 가면 어느 동네 가느냐 하고 그 용전 가다가 이렇게 하면 아 교회 많은데 그겁니까? 기사들이 그거까지 다 그래 들락거리면서 그 하면서 그리고 또 왔다가 또 89년대가 또 갈라졌어요. 그래 교회가 두 분이나 그런 순환을 다 했는데 마지막에 뭐 할 때에 교회를 짓고 할 때는 그때 이제 김영호 목사님이 심호했는데 김영호 목사님 영호 목사님 벌써 소천하시고 그렇게 됐을 때에 말도 못하겠어요. 교회를 짱그렸는데 뭐 의자도 뭐 반성하고 낮에는 뭐 피아노도 딜로 때는 저거 뭐 80만 원에 딜라는 걸로 120만 원 해가지고 반출소 너무 딱 하고 뭐 그러니 거기서 했어요. 이 당신네들이 이거 했을 때 이래 비가 아니고 또 사택 지어서 사택을 지는데 그 사택 지을 때 내가 그 출납을 다 하고 해서 내가 알거든요. 거기 헌금을 가지고 했는데 420만 그래가 그 당시에 지었는데 그걸 뭐 얼마나 오래니 한 천만 원 이래 올려가지고 완전 그래 모든 물건은 삼아 세월이 가면 반쯤이 깎이는데 아니 사태가 지나는데 400만 원 하는 걸 천만 원 가면 아 이거 뭐 지을 때보다 더 많이 가가지고 하네 돈으로 그래 말도 못하죠 뭐 그래가 낮에는 뭐 물품은 물품대라고 아마 당신네들이 이거 가지고 와라 돈 내놓고 저는 안 가간대 세워하고 그런 순환을 당하면서 우리 교회가 노예가 되고 있어요. 운남교회하고 그거는 통합적이고 합동적이고 용전제일교회는 그 당시에 언어책이고 뭐 안수를 받고 하면은 우리 교회를 하나 끌고 오라고 그런 명령을 받고 안수를 드는 그 파가 있었답니다. 그럼 우린 몰랐지. 나중에 그걸 알았는데. 그래서 교회 다 교회를 끌고 가려고 마음 먹었어요. 마음 먹었는데 그때에 반대하고 이러니까 이 교회가 예, 장그라지고 해서 그리고 교회가 이제 4개가 서가 있을 때에 우리 용전 사는 사람 고생 많이 했어요. 농사를 짓는데 논에 모를 심으려고 하면 전에는 품을 유감이 심은 거죠. 이 교회에 가기 전에 그 자경인들은 안 와요. 그 품도 못 사요. 그래서 힘이 들기 하다가
나중에 이양기가 나와가지고 이양기를 돈 주고 사가지고 이양기라는 게 뭐 사람 뭐 밀치마 해도 다 함께 그래 어렵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를 안 되겠구나 혁신도시를 딱 허락해가지고 교회가 그때 다 허드졌지요. 허드져가지고 또 교회 진학한 게 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갈라졌는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잘못했은 게 같이 해가지고 혁신도시에 짓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는 16억을 합부로 해놨다 하면서 그 돈을 따로 오라 해라. 우리는 그 당시에 11억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아, 이 양반들은 그러고 용돈서 하나 하마 우리는 뭐 장로님 가정 뭐 장례비사 가정 이래가 열 가정이 있는데 한 가정에 1억씩 해가지고 그래가 지는다고 아이 돈 달아마 떠 가는 기라 그러니 내 속으로 당신 애들은 돈으로 해가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난 포기를 했어요 포기하고 그 낮에 들리는 소리가 장로 원태는 사람이 무슨 뭐 교회를 합친다고 그 그런 마성도 나오고 그러고 나서 그 김천 대일배 그 김보아 장로님 하고 그 이야기를 나눈 게 그 주신 것을 사장이 있었어요 사장 우리 조 목사님도 오셨지만도 그 주신 것을 그한테 하고 그리고 교회 진락할 게 또 침이 들어오는 게라 당신 이거 하루 왔다 갔다 해도 한 달에 150만 원 줄 텐데 저를 돌락하더라고 나는 네 마음도 주는 거 아니고 이건 교회 전체에서 다 하는 게 난 그런 거 안 한다고 그래 이제 주신 것을 줘가지고 교회를 잘 지어서 지금 이 자리가 바로 그때 지은 겁니다 그때 지으려고 하는 게 돈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는 지어야 되고 틀을 사고 그래 한 게 오히려 그 교회에서 같이 안 하려고 했다고 아이고 하다 갈때 안 하고 말이야 저 마음대로 뭐 땅도 사고 이랬니 뭐 희한한 소리 다 들리더라고 그래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으려고 하면 그 붙들림을 받았어 이 부족한 사람이 그때 이 교회에 건축 연장을 하고 그때 돈이 너무 약해서 처음엔 100평을 지으려 했는데 100평은 돈이 될 수가 없고 그래서 앞으로는 또 노인들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85평으로 지으면서 엘리베이터를 여는 거라 그때 김천 시내 엘리베이터 있는 교회가 많이 없었어요 우리 김천 대일교회 있고 큰 교회들 없었어요 다시 연락하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같이 하니까 돈도 싸게 들어가고 그렇게 엘리베이터가 이어가지고 지으면 이랬어요 그래 70년사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겪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께서 안 해주면은 여기까지 올 수도 없어요 그러다 이 교회 짓고 나서 이신문 목사님이 심하게 됐어요 지금까지 참 헌당하고 이래 빚을 적용해서 지었지만은 그것이 다 갚고 지금은 뭐 교인들은 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재정적으로는 부족하지 않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과거에 심화하셨던 목사님 연락되시는 분들을 네 분 정도 이렇게 초빙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 연세가 많으시고 그러셔서 못 오시고 오늘 우리 김계희 목사님 거의 오랫동안 우리 어려운 가운데 심을 하셨는데 나오셔서 장전재역의 원로 목사님이신데 나오셔서 우리 그 70년 감사 기도를 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이 장로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원래 연예계 보니까 제가 1965년도 12월 28일에 부임을 했어요. 하고 71년도 이 청도중앙교회로 자리를 옮겼는데 제가 오니까 이 말씀한 대로
처녀가 열러이 어른들이 열다섯 이래 앉았더라고. 왜 이러냐 물었더니 저를 파송한 백병걸 목사님이라고 노회에서 수습하라고 보내니까 열심히 하면 큰 교회로 옮겨줄게 가거라. 예. 그래서 와서 보니까 제2장로가 내 손발 같은데 오자마자 군에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처녀들도 시집 다 가버리네. 보인이 없어요. 그래서 밤낮 주야로 막 교회에서 엎드렸지요.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는데 애들이 부흥이 일어나더라고요. 한 70여 명 주일학교가 일어나고 장년들이 뭐 우리 집에서는 한 가정 석고시 어머니 한 분만 나왔어. 아무도 안 나왔어요. 나왔더니 뒤로 뭐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이 교회가 되자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골에 장가 못 가는 사람들이 수가 있더라고요. 교회 오면 장가 보내주고 오느라고. 그리고 열상을 붙였어요. 그렇게 장가 결혼할 날쯤 돼가지고는 그 아버지 어머니 찾아가서 너도 처녀들이 꺼리네요. 왜요? 예수 안 믿는다고. 아 그러면 가야지. 그리고 온 게 한 30년 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이루어지니까 운남교회, 제2교회 하는 말이 막 용전교회 전부 합하자. 합하라고. 이러면 용전교회로 가고 운남교회 장소로 온다고 하면 죽어도 이 종삼장로는 용전교회 와야 되지. 이러면 필요 없다. 그래서 가야죠. 안 돼. 결국은 참 가슴 아픈 일이 두 번이나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렇게 용전교회가 장로님 두 분 세우시고 근사님까지 취임하는 것 하나님 축복인 줄 알고 감사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70년 세월 동안에 온갖 풍파가 많았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용전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이 교회가 장족의 부흥을 거듭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안수받는 두 분의 장로님을 통하여 또 한 분의 친 권사님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간도 여러 장로님들과 목사님 내외분과 그 외 여러 지사님들과 권사님들이 애쓰면서 이 교회를 섬겼사오니 하나님 자자손손 복을 주셔서 간증거리가 많이 쏟아져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만방에 알려서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이신봉 목사님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많은 심령들이 하나님께서 모아서 이 교회로 불러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우리 임집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직 받으실 분 장로자 임직하실 분 정대용 주명석 권사침 최원희 집사님이십니다. 일어나서 먼저 서약부터 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오른손 반팔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물을 때에 예라고 분명하게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묻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한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 무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습니까? 본 장로의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교 및 대소요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이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겠습니까? 본 장로의 정치와 권징 조례와 예배 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성낙하십니까? 본 교회 장로 권사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본직에 관한 범사를 힘써 행하기로 맹세하십니까? 네,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교회 화평과 연합과 성결함을 위하여 진력하기로 맹세하십니까? 손 내리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용전교회 성도님들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오른손 반팔 들고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전교회 교들이여 정대용 주명서 씨를 본교의 장로로 재원희 씨를 권사로 받아 성경과 교회 정치의 가르친 바를 따라서 주 안에서 존경하고 위로하고 복종하기로 맹세하십니까? 손 내리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빠들 우리 또 집사님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택하시고 특별히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애를 주실 뿐만 아니라 충성되이 여겨 귀한 직분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을 주셨사오니 잘 감당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옵소서. 잘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본이 되는 귀한 장로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동력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을 잘 믿음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건강도 허락하시고 가정도 평안하게 하시고 온 가족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귀한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몸된 교회에 귀한 직분을 받고 섬길 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바라옵기는 이렇게 귀한 종들이 머리에 손을 얹었사오니 성령님 충만히 임하셔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악수를 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이 시간은 우리 권사 지임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다스리시고 간섭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최원희 집사님을 그동안 믿음으로 잘 양육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충성되게 여겨서 이렇게 권사로 뽑혀서 이 시간 취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귀한 직분을 주심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과 감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이 직분은 세상의 직분과 다르게 주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하며 섬기라고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주시는 귀한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권세와 능력을 다하시고 또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성도들 신방할 때도 잘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몸된 교회를 섬길 때마다 지혜롭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가정에도 복을 다하시고 우리 집사님을 통하여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가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더 깊으신 은혜로 성령으로 역사하셨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부합니다. 내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대영 조명수 씨가 대한예수교 장로의 용전교회 장로된 것과 최은희 씨가 권사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건면 시간입니다. 임직자 건면과 교 건면을 남부 시차장 대신 인동 개심하시는 김낙주 목사님 나오셔서 건면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기관이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입니다. 두 이 기관, 많은 기관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이 두 기관은 참 건강해야 됩니다. 이 기관 안에 들어오면 회복이 되어져야 되고 또 이 기관은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해야 할 중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직분자로 세운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모든 정말 직분자들은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직분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직분이 되어서 직분이 세워져서 성도를 온전하게 또 봉사하며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어져야 하지 그러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허무는 자가 되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직분을 세운 목적을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그 목적을 오늘 성경 속에서 여러분의 그 주신 위치가 교회를 세우는 목적인데 담임 목사님의 그 목회를 돕는 정말 동역자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 다 정말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을 돕는 보조자로 또 사도들을 돕는 자로 세웠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담임 목사님을 잘 세워가는 좋은 보조자, 협력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교회의 이 직분은 관리, 감독하는 직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봉사의 일을 봉사의 직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너무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다윗은 주의 전에 한 날이 다른 곳에 천날보다 귀하고 주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악인의 장막의 그랑보다 낫다고 할 만큼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의 그 직분 교회의 그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바로 깨달아야만이 이 직분이 영광스러운 직이 됩니다. 내가 정말 교회에 뭐 안내로 또 식사로 또 이렇게 서리 집사로 또 이렇게 장립 집사로 권사로 또 장로로 또 목사로 세운 것이 주님이 세웠습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라고 충성되이 여겨서 세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일에 어떤 일보다도 여러분은 정말 기쁨으로 여러분 자신을 헌신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한글 최초 성경 번역가인 이수정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참 특별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뭔가 하면 교회에 직분이 있는데 목사, 장로, 권사, 집사의 직분이 있는데 도대체 이 직분의 순서는 무슨 순서냐? 라고 그가 말해놓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직분의 순서는 주님을 위해서 죽는 순서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일이 있을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죽을 일이 있을 때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순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자꾸 어깨에 짐지고 무언가 이렇게 남들 잘하나 안 하나 내가 이제 장로가 되고 내가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되었으면 자꾸 관리 감독하고 봉사의 일, 헌신에 의해서 손을 떼려고 하면 그분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의 직분자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의 직분자는 충성된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 충성이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오늘 순서지에도 나와있어요. 죽도록입니다. 교회의 행정적인 직원 70이면 다 은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은퇴했다고 이제 다 땡이 아니라 우리는 죽도록 그 직분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저는 우리 직분자들에게 이런 말을 한번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모델을 꼭 한번 잘 삼았으면 좋겠다. 좋은 분을 여러분의 신앙의 모델로 삼으라. 그리고 멘토로 삼으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서 이렇게 어릴 때부터 자라왔는데 정말 여러 목사님이 저희 교회를 거쳐갔습니다. 또 여러 장로님이 세워졌습니다. 여러 권사님이 세워지고 여러 집사님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부터 쭉 자라오면서 제 마음속에 야 정말 나 저런 장로님이 너무 좋아. 정말 저런 장로님 같은 사람 되고 싶어. 저런 권사님 같은 사람 되고 싶어. 저런 집사님 같은 사람 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제게 은혜 주시면 저도 정말 저런 장로님 같은 저런 집사님 같은 사람 되고 싶습니다 하는 제 마음의 그 모델 정말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훌륭한 목사님들 가운데서 참 좋은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아 정말 나도 저런 목사님 같은 사람 되어져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그분들을 내 마음의 모델로 삼고 지금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분을 모델 삼아도 마지막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정말 꿈은 좋은데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결정적인 원인은 가장 신앙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생활에 여러분이 승리하지 못하면 빛 좋은 개살구밖에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목표도 좋고 내 꿈도 좋고 정말 잘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 모든 힘은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기도에서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쁘셔도 기도하는 일, 성경 읽는 일, 이 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직분자가 된 것이 다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이 좋은 모델이 되고 여러분이 좋은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사람으로 되기를 다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에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의 이 가장 기초적인 생활에 실패하면 그것은 다 실패가 되어집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많은 기적을 행해도 나는 너희를 모른다 라고 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이 왜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나를 안 알아주나 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이 훌륭한 분이 되면 다 일부러 여러분을 챙깁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러분에게 전화하고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정말 여러분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여러분이 또 다른 멘토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러하지 않으면 왜 내한테 상의하냐? 왜 내한테 안 물어봐? 아무리 얘기해도 그분이 여러분을 피해갑니다. 꼭 원하기는 주의 교회를 세우는 직분자 그리고 또 담임 목사님에게 참 도움이 되는 그러한 좋은 직분자들이 되십니다.
또 무엇을 해도 어떤 말을 안 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늘 주님과 가장 끈끈하게 기초를 잘 다져가는 아름다운 직분자가 되어서 여러분이 좋은 모델을 삼으시고 여러분이 나중에는 좋은 모델이 되어져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귀감이 되어지고 또 우리 김천도회 김천전역에 아주 좋은 장로님 좋은 권사님이라는 이름을 남길 수 있는 복된 일꾼들이다 되시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축하와 감사 시간입니다. 우리 김우영 목사님 나오셔서 좀 일찍 은퇴하시고 우리 교회를 출석하시는데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좀 편안한 자세를 가져주십시오. 허리를 펴시고 예, 피곤하지만 고개를 좀 드시고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과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딱 한 분이 안 하는 거네요. 네, 다 하신 거예요.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산마다 고운 땀 부어놓은 분들고 농부들의 흘린 구슬탕으로 알곡을 추수하는 이 풍요로운 계절에 오늘 용전교회 설립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늘의 용전교회가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동안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오신 성도님들의 피와 땀이 흐린 수고와 기도의 눈물이 배어있는 용전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다시 한 번 더 축하를 드립니다. 용전교회의 70년이란 장구한 역사와 시간 속에는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을 때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공동체가 시작되고 흘러온 역사는 그 공동체의 정체성을 지금도 형성한다고 봅니다. 역사를 잃어버린 공동체는 미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과거의 기억을 신실하게 다시 현 세대에 엎을 수 있는 소중한 장을 오늘 이렇게 목사님을 비롯해서 온 성도가 이렇게 아름다운 귀한 시간을 마련한 듯 합니다. 특별히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한국교회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힘겨운 시기에도 이 용전교회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며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찬양대 평소의 주일보다 더 아름답게 찬양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줄로 압니다. 교회가 방해를 조직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분의 장로님과 한 분의 권사님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늘 사람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오셨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그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통해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주께서 세우신 이 목적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와 직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늘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공동체를 위해 귀하게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의 건강과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선토나마 이로써 축사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축가 우리 재원희 권사님 친구들이신 것 같습니다. 나오셔서 축하하시겠습니다. 시간은 우리 김천시 장로연합회 오재인 장로님 나오셔서 선물 장로 장립 받으신 분들에게 선물 하시겠습니다. 장로 장립 축하회 용종교회 정대용 장로
기아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따라 장로 장님을 받게 됨을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고린도전서 4장 2절. 주 2024년 11월 16일 김천시 장로연합회 회장 오재진 장로 축하드립니다. 장로 장립 축하회 용정교회 주명서 장로. 기아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따라 장로 장립을 받게 됨을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주 2024년 11월 16일 김천시 장로연합회 회장 오재진 장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김천시 김천노회 장로연합회에서 아이동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장로 장립 받는 두 분에게 선물 정정하시겠습니다. 영대용 장로님 힘주고 축하드립니다. 김천노회 장로입니다. 주명서 장로님 힘주고 축하합니다. 김천노회 장로입니다. 시간 우리 답사 시간입니다. 답사는 주명서 장로님 나오셔서 답사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귀한 직분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첫째로 은혜라는 직분자가 되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영원한 새 생명 주시고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허락하신 주님의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항상 잊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직분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둘째로 섬기는 직분자가 되겠습니다. 직분을 주시니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섬기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목사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직분자가 되겠습니다. 셋째로 겸손한 직분자가 되겠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폐망의 소망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언 3장 34절에는 진실로 그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라고 하셨습니다. 겸손하여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는 직분자가 되겠습니다. 넷째, 본이 되는 직분자가 되겠습니다. 모델 이론이 있습니다. 바로 본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본이 되는 직분자가 되겠습니다. 아니라면 다른 이에게 디딤돌은 되지 못하더라도 디딤돌이 되지 않는 장로 그리고 권사직을 수행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또 말씀으로 기도로 권면으로 축사로 축가로 축복해 주시고 또 이 행사를 준비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정기호 장님 나오셔서 광고 및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70주년을 감사하기도 인지 감사의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순서를 맡아 수고해 주신 목사님들과 장로님께 감사를 드리며 바쁘신 중에서도 오셔서 격려와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과거에 우리 교회에 목회를 하셨던 김계희 목사님과 또 모 교회의 70주년을 맞이하여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오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석하신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과 선물을 준비하셔서 나갈 때 받아가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점심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식당은 무학산 오리하우스입니다. 즐거운 식사와 아름다운 교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자차로 가실 분은 밑에 주소대로 내비로 오시면 되고
또 자차가 안 되시면 우리 교회 동호가 오는 게니까 같이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한 10분 정도 아마 5분 정도 거리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잘 감당하며 또 오늘 인접받은 분들이 더욱 열심히 주님의 뜻을 받들어 헌신할 수 있도록 경도와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95장 찬송 부르시오.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70주년을 맞이한 용전교회회와 이 은혜와 기쁨을 함께 나누는 이 시간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수술 마쳤습니다.